민선 측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공동주택에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때라곤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춥고 여름엔 더웠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풍기하고 그런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산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 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 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 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